자, 골프 가자 시간입니다. 네. 자, 50만 유튜버 명품 스윙 에이미조 프로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품 스윙 에이미조 프로입니다. 아, 명품 스윙이야, 명품 스윙. 갈수록 예뻐지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에이미조 씨는 그 살을 억지로 뺀 느낌이네요. 억지로 뺀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비밀이 없어. 아니 비밀이 없어. 아니 와서 좀 살 좀 빠졌다고 그랬더니. 아, 네, 억지로. 아, 진짜 예뻐졌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예뻐졌어요. 네. 이제 억지로 뺀 느낌. 다음 주 한국 가야 돼서 억지로 뺀 거 맞죠? 아, 네. 그래요? 억지로. 네, 피곤해 있으니까 억지로 뺀 게 티가 나나요? 아니 예뻐지고 눈도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 손가락 눈이 더 커. 50만 유튜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해야 돼 이제 앞으로. 그래요. 자. 아, 다음 주 한국 가세요? 네, 한국 갑니다. 몇 얼마나? 되게 네. 짧게 한 열흘? 아, 네. 그럼 이제 다녀오시면 또 어서 없이 오시면 되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지. 네, 네. 한국 가서도 뭐 연결해도 되고. 아,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한 주 못 보신다는 게. 네. 한국 가면은 이제 촬영이 굉장히 일정이 그러니까. 빡빡하게 많아요. 네, 네. 네, 많이 있어요. 조인성 하고 나랍니까? 네. 조인성, 조인성 너무 하고 싶네요. 어, 조인성은 이성민 씨 싫어하는데 우리 에이미조 같이 하고 싶대. 인성이. 연락드려야겠네요. 어, 그래. 네. 잠깐만, 네, 연락... 뭐야 분위기가. 네. 자, 우리 네. 바로 또 첼비스가 네. 아, 질문 줬어요. 에이미님, 저는 4야드 모어라는 플라스틱 티를 쓰는데 에이미님은 어떤 골프 티를 쓰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나 이거 처음 듣는데? 4야드 모어. 4야드 더 나가는 거예요? 네, 4야드 네. 티라고 네. 뭐 4야드가 더 나간다라는 아, 네. 네네네 아. 그런 티가 있어요. 오. 그래서 자,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 아, 네네. 아, 이런 것도 아셔야죠. 어디 가서 삽니까? 어디 가서? 그거 네. 어디 있어요? 온라인에도 팔걸요. 그래요? 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저도 그걸 쳐보긴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나무 티나 일반적인 플라스틱 티는 이렇게 맞을 때 이렇게 네. 딱 티를 맞추는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져 있어갖고 치면 티가 없는 느낌으로 공만 맞는 느낌이 나요. 약간 우산살처럼 생긴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하얀색으로. 그래서 티 맞는 느낌이 안 나고 공만 맞는데 아. 그래서 뭐 그 저항이 없기 때문에 뭐 4야드가 더 나간다 뭐 이런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티를 맞추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네. 그런 티 맞추는 느낌이 없었을 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저는 일반적인 나무 티를 선호하는데 뭐 요즘에 플라스틱 티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아. 아니 골프장 가면 그 많이 버려져 있더라고요. 아닌가 봐. 그 주소 와야 되겠다. 아니, 아닌가 봐. 하고 안 됐나 봐. 많이 버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거 아, 공을 치면은 네. 네. 티 맞는 그 느낌이 있어요? 나는 맨날 그 위에 태핑만 하니까 그렇지. 아, 나 지금 아, 말 실수할 뻔했어. 어. 위에 위에 우리가 네. 흔히 홍, 얘기하는 홍산. 말 있잖아. 아니 대대대대 네. 전문용어인데 전문용어인데. 어, 네. 나 그 말 실수할 뻔했네. 아, 아 네. 그렇구나. 네네. 찰스님 네. 그리고 요즘 한국 골프채도 많이 나오는 사용, 것 같은데, 나오는 것 같던데 어. 혹시 한국채 써보신 적 계신가요? 아. 한국채요? 한국채는 써본 적이 한국채 없어요. 한국채가 있어요? 브랜드가 오. 있을까요? 오, 그러니까? 한국 골프 옷은 입으세요. 우리 벤제프 네, 협찬 받아서 골프 옷. 네. 오늘은 그렇죠. 녹색 어머니의 탈퇴하셨어요? 아, 네. 그것도 까먹고 왔네. 또. 아, 요즘 이제 골프 옷이 네. 많이 캐주얼해지다 오버핏으로 보니까.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네. 네. 옷고 입고 맨투맨티도 있고. 맞아요. 지난번에는 녹색 어머니 입고 오셔서 큰 웃음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은 대신에 이문수 씨가 커튼 입고 아니에요. 아. 누가 하나만 잡으면 돼 우리는 야, 하나만 네. 여보세요. 네 몰아가기. 자 아, 네. 오늘 이제 우리 이제 억지로 살 뺀 우리 에이미조 씨 오늘은 또 어떤 아 어서오세요. 무섭다. 근데 아. 네, 네, 억지로 뺀 게 맞아서 뭐 할 말이 없네요. 아 본인이 얘기했어요 억지로 뺐다고. 네. 식단 조절. 네네네. 네, 네. 아, 그게 식단 조절이에요? 어. 아니 근데요. 네. 살이 빠지면 네. 골프가 좀 더 안 되지 않나? 아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쵸? 아. 제가 이제 겨울에 원래 살이 찌는데 이번에 많이 쪘어요. 9파운드가 찐 거예요. 오. 근데 제가 진짜 살면서 가장 비거리가 길게 나갔거든요. 아. 250, 60을 4개월 동안 그렇게 때렸어요. 오. 그리고 이게 딱 이렇게
잡아주니까 몸이 단단해서 아무렇게나 흔들어도 다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2분파에서 언더파를 계속 쳤거든요. 그래요? 그 제가 억지로 2주 만에 막 확 뺐잖아요. 네. 9파운드를. 네. 그랬더니 40야드가 줄었어요. 근데 아, 더 최악은 9번 아이언도 왼쪽 오른쪽으로 30야드씩 날려요. 여기에서 멘탈이 나가가지고 퍼팅 입스가 왔어요. 아, 저런... 체력이 안 되면 골프가 안 되는 몸이 안 잡아주니까 어.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 촬영하러 가는데 네. 살을 잃고 골프 기임을 잃었습니다. 아 큰일 났다. 아, 살이냐 골프냐. 어. 아. 그러면 오늘 뭐 배울 거 없는 거예요? 아, 저, 제가 멘붕이 와서 제가 청취자분들께 팁을 좀 받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입수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야, 올려주세요. 청취자분들 네. 우리 에미조에게 입수가 왔으면 골프 입수가 왔을 때 대처법 입수가, 올려주세요. 입수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없습니다. 알려주세요. 뭐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올려주세요. 네. 네. 그래도 제가 팁은 가져오긴 했죠 당연히. 네. 그건 당연하겠죠. 네. 오늘 어떤 꿀팁을 주시나요? 네, 코로나 이후로 사실 골프 인구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저한테 눈에 띄게 늘은 거는 또 이제 엘보 부상이에요. 아, 정말 아이고. 많은 분들이 엘보 부상을 좀 달고 사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왜 엘보 이렇게 잡아주는 보호대 있죠? 네. 그거 정말 많이 차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건 꼭 알으셔야 돼요. 엘보는요, 한번 이렇게 딱 엘보가 되면 그러면 한 3개월 쉬면 이제 또 괜찮잖아요. 어. 또 3개월 치다 보면 또 엘보가 생겨서 또 3개월 쉬면 또 괜찮아요. 네. 이게 한 5년까지는 버텨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누적이 되잖아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기 때문에 엘보를 달고 사시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엘보는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네, 단지 운동을 좀 무리해서가 아니고 나의 스윙이 잘못돼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스윙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엘보는 절대 안 없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아, 엘보는 잘못된 스윙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프로들은 뭐 공 천 개씩 쳐도 엘보가 그렇게 막 달고 살지 않잖아요. 그건 그러네요. 보호대 치고 치는 프로들이 없잖아요. 없죠. 네, 올바르게 스윙을 하기 때문에 공을 네. 훨씬 많이 치고 훨씬 세게 쳐도 몸에 무리가 안 가는 거거든요. 아. 네. 엘보가 생기는 이유는 혹시 아시나요? 엘보? 뒷땅. 뒷땅. 땅 때리고. 아니면 탑. 네. 맞아요. 맞아요. 왜 뒷땅 탑볼이 그렇게 불일정하게 나올까요? 그건 힘이 들어가서. 네. 맞아요? 다 알고 똑바로 하죠. 야, 이러는 공 앞에만 쓰면은 그냥 주워 받고 싶으니까. 네네네. 지금 이제 저한테 답을 해주신 게 약간 네. 이런 느낌이죠. 내가 공이 안 맞았어요. 근데 네. 헤드업했어. 그러면 나도 헤드업한 거 알아. 이런 거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고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는 게 저의 직업이죠. 야, 네. 오늘 진짜 꿀팁. 제가 나오나요? 네 저의 직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골프를 칠 때 멀리 치고 싶잖아요. 다들 네. 당연히. 그렇지.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바디 힘으로 나의 몸무게를 공에 실어서 제가 알려드렸죠. 제가 9파운드를 쪘는데 25야드가 늘었어요. 그러면 나의 몸무게를 실어서 친 거잖아요. 그렇죠. 9파운드를 엑스트라로. 예. 나의 몸무게를 실고 내가 코일을 한 것을 푸는 힘으로 치잖아요. 예. 이렇게 바디로 파워를 내면 엄청나게 센 파워가 나오는데 바디 리드를 거의 못 해주시기 때문에 파워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보상 동작이 더 꽉 잡게 되고 더 팔 힘을 세게 때리려고 하게 돼요. 그러면 바디 체중 이동도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뒷땅 탑볼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예. 뒷땅 맞아도 부상이 나오게 될 수 있고 또 세게 잡고 세게 때리면 원래는 그 세게 때렸을 때 충격이 공으로 들어가서 비거리로 나와야 되는데 그 충격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엘보로 부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꽉 잡고 팔로 때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드리긴 한데요. 네. 이게 진짜 마케팅 전략이랑 좀 비슷해요. 그 아세요 혹시 룰을? 마케팅 선전을 몇 회를 봐야지 아 이런 도구가 있구나라고 아시는지 아세요 혹시 몇 회? 우리한테 말을 걸 바라지 마세요. 엄청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곱 네. 회라고 알려줘요. 아 일곱 번째 보면 어 이게 뭐지?를 처음으로 한대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사실 아, 그런 것도 네.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네. 네. 마케팅 네. 할 때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도구와 연습들을 많이 보여드려도 이거를 자꾸 봐야지 어 저거 내가 해볼까?라는 생각이 이제 나중에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목걸이 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 유튜브 들어와서 봐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시니까요. 에이미 프로 왔을 때는 유튜브로 좀 많이 봐주세요. 그 투포원 네. 같은데? 네. 아, 그리고 살을 지금 예, 급하게 빼서 예뻐요. 많이 봐주세요. 9파운드. 아, 급하게 네. 억지로 뺐다고. 억지로 뺐다고. 네. 오늘은 제 오디오 괜찮은 아, 예. 아, 다행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사용하는 이 채의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어. 네. 어. 아, 또 안 좋네. 네. 오.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마, 마이크가 자,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리세요? 굉장히 큽니다. 들리시나요? 예, 예,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올바른 스윙 보여드릴게요. 네. 제 손과 제 팔꿈치와 저의 어깨와 배꼽이 좀 이렇게 어떻게 다니는지 한번 보세요. 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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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요? 잠깐만요. 아주 천천히 좀 해줘요. 아. 아유, 우리는 좀 느리다고. 네. 네, 손과 팔꿈치와 어깨와 배꼽. 어. 손과 팔꿈치와 어깨와 배꼽. 이 움직이는 걸 보시면 약간 조화롭게 따로따로는 아니죠. 어, 예쁘다. 뭔가 약간 명품 스윙이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같이 다닙니다. 네. 약간 네. 조화를 이루고 네. 좀 이렇게 같이 다녀요. 근데 이렇게 바디로 리드를 못하고 손으로 리드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손으로 치는 스윙은 약간 이런 식이에요. 다시 손과 팔꿈치 어깨 배꼽을 보세요. 어 맞아. 어. 있다. 그거 네. 그거 이성이 스윙. 그러네. 네. 손만 많이 본 것 같아. 어. 손이 제일 많이 움직이고 네. 그다음 팔꿈치, 그다음 어깨, 그다음 배꼽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따로 놀아요. 조화라는 게 없어요. 오, 나네. 이렇게 연습 스윙만 해도 전 되게 아프거든요. 아, 그러면 네. 이제 몸에 부상이 오는 거예요. 그럼. 몸에 너무 무리가 와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공 목걸이를 목에 걸고 요즘에는 손목에 거는 것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프로들한테는 괜찮을지 몰라도 아마추어분들은 이렇게 이 브레이슬릿처럼 걸고 공이 있는 거는 이렇게 떨어져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공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아마추어분들한테는 제가 목걸이를 항상 권장해드려요. 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팔뚝 사이에 이 공 목걸이 공을 딱 끼고 네. 스윙을 할 건데요. 네. 만약에 팔로 리드를 하면 이게 막 이렇게 안 떨어지네요. 네. 제가 너무 잘했죠? 너무 완벽해서 네. 그래. 하려고 안 되는 거야. 하려고 어떻게 못 하려고 해야 되죠? 네. 그래서 팔로 하면 이렇게 백스윙서부터 떨어지거나 아니면 팔로우 뚫을 때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꽉 조이고 손과 팔꿈치, 어깨, 배꼽이 좀 이렇게 같이 다니도록 처음엔 풀스윙 안 해도 돼요. 약간 어깨를 살살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럼 손, 팔꿈치, 어깨, 배꼽이 좀 같이 움직이죠. 네. 한 동작으로 약간 네, 원피스로 그러다가 이제 어깨를 조금 더 돌려서 똑같이 오, 안 떨어져. 아. 오, 같이 네.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네, 이렇게 연습하면 되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봐. 일단 일반 스윙 먼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일반 스윙? 원래 하시는 스윙. 제가 이 그림을 이걸 잘 못 잡겠어요. 어디 잡아요? 그림? 아니. 이렇게 면서. 괜찮아요, 그림이셔서. 저 고장난다? 기계가? 아 기계래. 근데 보면 네. 이 채가 공 전에 풀리는 거 보이죠? 네. 캐스팅 하시는 거. 아 그게 캐스팅이에요? 손으로 하면 캐스팅이에요. 공 지나서 저게 쫙 늘어나요. 조금씩 때. 앞으로 오지 않나요? 네. 공 전에 풀립니다. 저러다가 고장나겠어요. 아니. 이제 목에 걸고 네 한번 셋업 잡아보세요. 제가 껴드릴게요. 네. 그리고 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약간 퍼팅 칩샷 하듯이 네, 그렇게 같이 네. 오, 같이 움직인다 이게 좀 어색하시죠? 어색해요. 네. 그게 저렇게 치는 얘기잖아. 좋아요. 진짜 예뻐요. 그렇죠. 이제 어깨만 사용해주세요. 팔 말고. 그렇죠. 팔 힘 쓰지 말고. 네, 어깨 회전으로 좀 이렇게 원피스로 백스윙 다운스윙 하는 느낌으로 네. 원피스 거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네. 몸이 같이 가요. 아까보다 훨씬 좋아요. 나중에 풀리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절어야 되는 거죠? 네. 야 자세 좋아지겠다. 야. 팔뚝 힘 빼셔야 돼요. 팔뚝 엄청 뒷줄이 다 터지겠어요. 야. 아니 이거 진짜. 야 몇 번 하면 되겠다. 아니 진짜 이게 느낌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같이. 이 공이랑 이제 원피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네.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네. 당연히 팔힘을 안 쓰고 바디힘을 쓰기 때문에 네. 네, 엘보 없어지실 거예요. 그러네. 아니 근데 진짜로 이게 공을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요. 네.
이 몸하고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이네요. 맞아요. 그럼 양손을 조여주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팔꿈치를 안쪽으로 조여주는, 거예요. 거죠. 이거를 이거 왔다 갔다. 팔꿈치 그 이 사이의 공간을 네.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치면 오. 이제 바디를 많이 쓰는데 흐트러짐이 없네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보통은 예. 이제 치키밍이 나오면서 팔로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몸하고 따로 다녀요. 지금. 내가 그래요. 네, 손하고 몸하고 따로 다녀요. 네, 그래서 저한테 레슨 오시는 분들은 이거 엘보 보호대를 레슨 몇 번 받으시면 아예 안 차세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공을 이제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어떤 공인지 아시겠지만 네. 이제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공이 그냥 얼굴만 해요. 에이미도 프로 얼굴만 해요. 작은 공인데 그렇죠. 그거를 팔과 팔 사이에 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목걸이처럼 돼 있는데 만약에 목걸이 된 공이 없으면 그냥 집에 조그만 공을 이렇게 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아니면... 이제 떨어지면 계속 주스러 다녀야 돼서 아, 목걸이가 그러네. 필요한 거죠. 네. 그렇듯이 그 목걸이는 네. 어디서 사는 거예요? 네. 또 본의 아니게 또 에이미리스트에 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예요. 아니, 이거 근데 진짜 좋은데요? 진짜 필요하겠다. 네. 이거 진짜 효과가 좋아요. 아니, 그리고 입으로 부는 거네요? 아니, 이거 네. 펌프가 같이 있어요. 펌프가 같이 달려와요. 네. 우리 너무 옛날 스타일이구나. 네, 아니 폐활량이 좋으실 것 같으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 사이트 좀 알려 주세요. 네, aimelist.com이라고요. 네. 제 에이미가 스펠링이 좀 독특하잖아요. 네. aimeelist.com이에요. aimeelist.com. 네, 맞습니다. 이거 외에도 골프에 사용하실 수 있는 툴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인도어 네. 이것도 있어요. 아, 이거 인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립이 제대로 잡혀. 그립도 네. 제대로인데 내가 네. 캐스팅하는지 레그에서 릴리스하는지를 정확하게 빨리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 네. 아, 그리고 이거 녹색 어머니의 지금 그 깃발도 되고 다용도로 쓸 수 있거든요. 네. 네. 자, aimelist.com에 들어가시면 구입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진짜 제가 해보니까 그냥 눈으로 본 거하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정말 몸이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네. 스윙도 되게 달라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좋았어요. 계속 그 느낌을 몸에 갖고 익숙해지면은 이게 없어도 이제 그런 스윙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바디로 하는 스윙을 이제 하실 수 있죠. 네. 네. 자, 첼비스. 네. 우리 저 에이미 저 입스가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입스 극복하는 방법 좀 알려주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글로 입스 극복 방법 찾아보니까 유튜브로 에이미 조 레슨 뭐라고 하네요. 에이미 조 레슨 보세요. 와, 최미스님 진짜. 야, 역시 센스 최고신데요. 그러니까. 아, 네. 에이미 조 그 유튜브 아주 난리 났죠. 네, 그리고 각종 이렇게 여러 셀럽들 뭐 연예인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콜라보도 많이 해서 네. 정말 네. 재밌고요. 그리고 골프의 레슨의 기본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에이미 조 프로의 그 골프 어디로 가면 되죠? 네, 유튜브에서 골프 with 에이미 영문으로 치셔도 되고요. 그 네. 채널명이고요. 아니면 그냥 한국말로 명품 스윙 에이미 조 쳐도 채널이 뜹니다. 그러면 스윙이 에이미화 됩니다. 근데 에이미 조가 네. 진짜 보면 굉장히 바쁘잖아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아주 그냥 바로바로 올려서 업그레이드 계속 시켜. 퍼팅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그 독학들은 네. 정말 그거 보고 폼이 좀 많이 좋아졌는데. 유노님 보고 하잖아요 우리. 네. 김민정님 급하게 살을 빼서 그런가 와우 다리 라인이 예쁘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초록 에미님 성민님과 에미님 자매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어머 감사합니다. 그런 심한 욕을 하지 마세요. 넘쯤 받을게요 넘쯤. 그리고 에이미님은 누구한테 레슨 받냐고 물어보시고요. 우리 샤론 유님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와우 인기쟁이에요 우리 에이미죠. 네 저는 요즘에는 레슨을 안 받는데요. 네. 뭐 어렸을 때 주니어 때부터 데이비드 레드베터님한테서 쭉 직접 받았었어요. 레드베터님한테. 네, 그때 최고로 세계에서 1위 하실 때부터 쭉. 근데 보통 이제 주니어들은 직접 안 봐주시는데 네. 또 그 스토리가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 어려운 걸 해내셨죠. 네. 엄마 위대하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래서
레드 베터님한테 배워서 지금 그대로 그거를 또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또 그 지금 좋은 일 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네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데이비드 레드 베터님한테 스윙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배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또 에이미화 시킨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직접 경험을 하면서 네. 또 그리고는 이제 제가 허리 부상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부상에 대해서도 이제 지식도 많이 쌓아가고 그다음에는 티칭도 하면서 또 티칭 노하우도 쌓고 이렇게 돼서 되게 많이 에이미화가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재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네. 넌프로핏 오르게니제이션 설립을 해서 무료로 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 클래스도 하고요. 맞아요. 정말 네. 좋은 일 많이 하는 50만 유튜버입니다. 그럼요. 100만이 100만 가야죠. 될 때까지. 그럼요. 네. 그럼요. 화이팅, 화이팅. 네. 여기서 지분 좀 넣자 우리. 네, 자 우리 에이미저 프로 오늘 함께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다음 주 한국 가시래요? 네. 네. 네, 2주 동안 못 빼요. 잘 다녀오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손담비 씨하고 또 콜라보 찍고 각종 방송국하고 이제 또 유튜브도 야. TV를 찍고 와야 되니까요. 네. 일단은 뭐 보내드려야죠. 그럼요. 네. 우리가 잡는다고 안 가실 거 아니고. 그럼. 우리가 열심히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살을 급하게 뺐으니까 또 가서 하고 가야지. 억지로 빼지 마세요, 살은. 네. 자, 우리 명품 수익 에이미저 프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갑시오.